진시황 하면은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우리가 장성, 만리장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 만리장성이 또 베이징에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지은 이유는 전국을 통일을 하긴 했지만 진시황도 이 흉노족한테는 참 못당했어. 진시황제가 이제 그들을 막기 위해서 북쪽 경계에다가 이제 만리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장성을 세우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사실은 육국의 그 형세를 볼 때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은 다 장성들을 갖고 있었어요. 북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전부터 세워져 있던 성벽들을 연결해서 진시황 그때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요 지역에 있는 장성들을 활용을 한 겁니다. 새로 쌓은 것도 있고 저런 것들을 또 보수한 것도 있고. 그런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그 만리장성 사업이 오히려 백성들을 갖다가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리고 진나라의 멸망의 기운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공사에는 무려 30만 명 정도의 병력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눈보라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잠은 길거리에서 자야 됐고 왜냐? 이게 산이잖아요. 저기 뭐 변변한 숙소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먹는 것도 부실했겠죠? 무엇보다도 이걸 쌓기 위한 비용도 참 컸을 거예요. 결국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당 못한 백성들이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 가구 가운데 다섯 가구가 반란의 무리에 참가할 정도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도 돌아서게 됐고 국가의 재정도 고갈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진시황제는 자기가 시황제라고 이름을 짓고 천세 만만세까지 이어져 나갈 것 같았던 그런 진시황의 시대 역시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서 갱유라고 하는 것이죠. 통일을 이루긴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전체주의, 통일국가에 반대하는 학살이 그 주위를 떠돌고 있었던 거죠. 자, 진시황제는 이런 학살에 여러 사람들, 주위에 이제 이런 떠도는 어떤 유언비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백성들이 선동당할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사가 극단적인 어떤 탄압 정책을 주장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기록이 아닌 것은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사는 학자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기준 삼아서 황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을 퍼뜨린다고 하면서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황제의 권위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황제는 이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혹독한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가 내겠습니다. 진시황제는 책을 불사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책을 가지고 뭐뭐를 할 경우 거리에서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요 괄호에 들어가는 뭐뭐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범법 행위야. 지금 내가 봤을 때 책을 들고 있어만 들고 있기만 해도 그런 상황 아니야 지금? 통치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지금 어떤 선동이죠. 선동. 그런 거죠. 선동될까봐 걱정. 그렇죠. 책을 가지고 정답. 예. 책을 눈으로 보는 건 괜찮은데 입으로 소리 내서 낭독을 하면 낭독을 하면서 뭘 하죠? 아. 어?
하면서 뭐 하지? 낭독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의견을 교환해요. 의견을 교환해요.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이게? 토론. 아니, 토론하는 거. 혼자 보면은 괜찮고 토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시황제는 두 사람 이상이 만나서 과거의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또 명령을 내린 지 30일이 지나도 책을 불태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얼굴에 문신을 넣었어요. 흉측하게 누가 봐도 저놈은 죄인이네 하는 거 알아볼 수 있게 낙인을 찍어버려. 얼굴에? 얼굴에다가.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옛날 기록을 가지고 현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삼족을 멸했어. 여러분들 삼족이 뭔지 아세요? 삼족. 삼족을 멸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삼족? 삼족. 족? 삼족을 멸하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3대. 3대는 그냥 뭐 대를 얘기하는 거잖아. 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 쪽을 뭐라 그러죠? 친족. 친족. 아, 친족. 왜? 그리고 엄마 쪽은? 왜? 왜가? 외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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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다 끝났네? 세 번째는 뭔가요? 배우자? 가족? 그거죠. 배우자. 그걸 뭐라 그러죠? 배우자는 뭐라 그래요? 사돈. 처가. 처가까지. 그래서 처가까지. 아니 근데 책이라는 거는 읽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얘기하고 잘난 척 하라고 있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야, 와. 아 그런 거 뭐 이렇게 막 제안하고 하려면 일이 많았겠네요 진시황제가. 자 이제 진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진시황제가 유일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유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진시황제를 더욱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갖다가 탄압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그런 처벌을 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유언비어를 날조한다는 죄명으로 유생들 갖다가 심문하고 그리고 그냥 심문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을. 그렇게 해야만 풀려나도록 했어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굴비 엮듯이 엮어낸 사람들이 약 460여 명에 이르렀는데 구동일파와 그 사람들 다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그거를 갱유라고 하죠. 이 두 사건을 합쳐갖고 분서 갱유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진시황제의 큰아들은 이에 대해서 유생들은 모두 공자를 공부하고 본을 받고자 하는 이들인데 엄중한 형벌로서 그들을 다스리니 천하의 변란이 생길까 두렵다. 뭐 그런 식의 염려를 했는데 오히려 진시황제는 그 바른 말을 한 큰아들 갖다가 변방으로 쫓아버려요. 쫓아내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왕권을 강하게 하기는커녕 진나라 왕조의 통치 기반을 무너뜨리고 정신적으로는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거죠. 또 얼마나 무서냐면 최근에 중국 한 지방에서 진시황제 시대에 만든 그 족간이 발굴을 했는데요. 그 위에서 이런 내용 써 있어요. 만일 소를 경작에 이용하여 소 허리 둘레가 줄어들었을 경우에 줄어들 치수 1초마다 그 책임자의 매를 10대씩 그 때린다. 소가 살 빠지면 때리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 좀 약간 그 생활 곳곳에서 다 엄난 규칙이 있다는 거죠. 아니 소 살 빠지면 두드러 맞는 데잖아요. 아니 소가 안 먹는 걸 내가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줘도 얘가 입맛이 없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줘도. 자 진시황제는 천하의 권력을 가진 뒤에 불로불사의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한계를 사실 다 맛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걸 넘어서자 했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서불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립니다. 꼬드기는 거죠. 바다 가운데 세 개의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신선들을 찾게 해달라는 거죠. 진시황제가 얘기를 딱 들으니까 솔깃하거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금을 내립니다. 거금을 하사해서 서불이 동쪽 바다 곧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볼 때 서해. 신선을 찾겠다고 떠나긴 했지만 서불도 어디서 그걸 찾습니까? 그쪽으로 떠나서 소식이 감감 소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를 친 거죠. 황제한테 삥 뜯어갖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근데 뭐 어떻게 잡아? 그걸 어떻게 잡을 거예요?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스스로 신선이 되려고 한 것이었는데 자신을 신선이라고 칭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약을 구하러 갔지만은 방해물이 있는 것 같다. 약을 구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악귀를 피해서 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진인. 그게 뭐예요? 진짜 사람이죠. 예전에 그 신선을 추구했던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개념입니다. 진인. 천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신선과 같은 존재다.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은 황제가 거처하는 곳을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진시황제는 당장 내가 진인을 사모해 왔다. 지금부터 진인이라 하고 나를 짐이라고 부르지 않겠노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부근 200리 안에 궁궐 270곳을 구름다리로 다 연결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 배치된 사람들을 등록된 자기의 자리만 거기만 딱 있게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자신의 거처를 아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발설하지 말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행차하던 그 진시황이 산에서 이렇게 아래를 다 내려다보니까 신하들의 수레와 말의 수가 너무 많은 거야.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그 수레 숫자가 확 줄어들어 버렸어. 어? 누가 내 말을 들었던 거지? 누군가가 이걸 발설한 거다 해갖고 자신의 말을 발설한 사람을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나오진 않아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 그럼 다 죽어요. 너무하다. 그 사건 이후에 황제가 행차한 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를 갖다가 신선이라 칭하고 진시황제에게 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었던 두 사람 역시 도망가 버립니다. 강력한 전제의 군주로서 진나라를 다스리고 인간의 마지막 욕망인 영생을 갈망했던 진시황제. 자, 그의 죽음도 인생처럼 화려했을까요? 진시황제는 그 다음에 전국을 이렇게 시찰하는 가운데 시찰하다가 급격하게 쇠약이 되어서 위독해집니다. 하지만 시황제는 죽음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감히 그 죽는 문제를 갖다가 황제한테 못했던 거죠. 시황제는 병이 갈수록 심해져 갔는데 자기의 후사가 좀 두려웠겠죠. 자기는 이제 깨달은 거야. 아, 이제 나도 그때가 됐나?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붙이기 전에 답장이 오기도 전에 숨을 거둬버려요. 그게 바로 대업을 완수한 지 11년째 되는 그 해였어요. 신하들은 진시황제가 외지에서 죽은 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또 다른 어떤 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죽었다는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안 알리고? 수도회가 모든 것들을 세팅해놓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진시 황제가 죽고 그때 그 주위에 있던 간신배들이 장난을 치는 거죠. 왜? 생각을 해보니 똘똘한 큰아들이 오면은 자신들은 뭐가 됩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바른 말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방으로 쫓겨갔다고 했죠. 그래서 유언장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변방에 나가 있는 큰아들에게는 너 죽어. 자살해라. 자결해라. 그리고 내 뒷자리는 호해에게 물려주겠다고. 위조를 한 거예요? 위조를 한 거예요. 결국은 큰아들은 그걸 받고 자결을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죽으라니까 죽어야죠. 근데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숨길 수 없는 게 있죠. 시신이. 자, 여기서 하나 문제를 제가 내겠습니다. 신하들은 진시황제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시신을 가마에 둔 채 수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부패한 시체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데 자, 어떤 조치를 취했던 걸까요? 정답. 뭔가 그 악취를 막기 위해서 냄새가 엄청 강한 액체를 뿌렸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식초 같은 거? 식초는 아니지만 거의 근접한 어? 냄새를 냄새로 덮는다. 그 발상은 맞아요. 정답. 네. 이 장면은 드라마에서 나왔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왔는데요. 아니, 왜 도경님은 드라마로 모든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 드라마 몇 편이에요? 되게 장편이. 되게 장편이에요. 한 70, 80 정도? 78, 네. 70, 80편? 그 어떻게 나오나요, 드라마에? 석은 무슨 생선 네. 가마에 넣어가지고 네, 비슷한 냄새예요. 정답입니다. 그쪽 석은 씨 애영 씨가 말한 게 정답인데 딱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석은 생선 냄새. 그걸로 이제 덮어버린 거죠. 소금에 절인 그런 고기를 술에다 실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시체 막 물고기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 신하들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사를 알리고 수라상도 그대로 올렸어요. 황제가 평소에 수행해야 했던 어떤 그 결제 같은 것들도 환관이 다 대신을 하는 거죠. 죽고 나면 어떤 권력도 소용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순간이네요, 진짜. 그렇게 여섯 개의 나라를 통합하고 뭐 신처럼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은 썩은 생선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게 난 너무 그거를 잘했으면 정말 최고의 황제로 남을 법한 이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 진시 황제는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만리장성이라든가 아방궁, 진시황릉 그리고 병마용갱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과도한 토목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국가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가혹한 세금까지 걷게 되니까 백성들의 저항이 점점 커지게 되고 급기야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황제가 자리에 있던 바로 그때 천안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으나 황제 자신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거는 후대 역사가의 평이에요. 왕의 자리에서 강력한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진시황제. 하지만 그가 죽고 3년도 안 돼서 진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